자, 우리 사도신경 함으로써 화요일 작정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이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오늘 2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어제 17절까지 했죠? 239페이지.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오늘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그렇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자, 어저께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제가 33년간 수업을 하다 보면 항상 이게 전시학습이라고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가 바로 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면서 이 1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서 깨우쳐가지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어제 얘기를 제가 못했는데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이 마르틴 루터는 사제였습니다. 사제였는데 계속해서 카톨릭에서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 받으려는데 이 구원이 이게 자기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17절에 이 말씀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깨달음이 있고 나서 마르틴 루터는 이제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바로 개신교가 이처럼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로마서 말씀은 하나하나의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인데 참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제 18절부터 32절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바로 불의한 자와 경건치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의롭지 못하고 잘못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불의.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지 않는 것이 곧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면에서 인간을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과정 그 모든 내용이 이 뒤에 후반부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 하냐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보이신 장면이 정말 놀랐습니다. 사람을 닮은, 많이 닮은 원숭이가 교회를 세웠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저들 속에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간절한 마음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벚꽃이 피고서 지고 난 다음에 실록에찬 그 얼마나 지금 이 지금 여러분들 주위 세계를 보면 녹색이 쫙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벚꽃 보세요. 푸른 실록의 찬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비한 창조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맣고 아름다운 꽃들 한번 보세요. 참 시적이잖아요. 그 넓은 바다와 그 가운데 풍성하고 수많은 어족들. 이러한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19편에는 여러분들 우주 만물을 쫙 봤을 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일 수 있다고 시편 19편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되 21절에서 23절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은 바꾸었느니 라면서, 따라서 금수와 버러지 형상, 이게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터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금수란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저께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짐승을 이르는 말인데 또 밑에 또 하나 뜻이 있더라고요. 행실이 아주 나쁜 사람. 그러니까 뭡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 이게 바로 금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바로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뭘 섬깁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권력, 돈, 쾌락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냐고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내용이 이제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거역하는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면서, 인간들은 바로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들을 버려두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하는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만약에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 반드시 끄집어냅니다. 그렇지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자기 스스로 망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고 무관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저를 버려 두심으로 마음의 정욕, 바로 우리에게 인간의 세 가지가 있죠.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살도록 방임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는 참으로 무서운 형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오늘 제가 제목을 32절까지 쭉 읽었을 때 제목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이걸 제목으로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조물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섬겨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경배 대상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외에 지금 막 그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은 나는 신이다 보면 JMS 또는 아가동산 또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그리고 또한 옛날에 오대양 어떤 사건 네 가지로 나왔었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내가 신이다는 거야. 내가 신이다 하는 거야. 벌써 내가 신이면은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성령님 외에 내가 신이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다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26, 27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리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받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 되겠습니까? 바로 동성애에 관한 죄를 갖다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음란이 깊어지면 동성애로 타락합니다. 우상 숭배는 음란을 가져오고 음란은 얼마 있지 아니하여 이제는 완전히 타락한 비자연적인 동생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럽을 보세요. 프랑스의 파리시에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 보세요. 미국도 동성애를 지금 합법하고 있고 지금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참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서양 문명의 몰락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도 동성애에 빠진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 위해 법정 투쟁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은 바로 동성애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자 상실한 마음대로는 이게 버려두니 아담 이후로 시작된 온갖 더러운 타락의 열매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귀는 같이 와서 한술 더 떠가지고 이처럼 비참한 인간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지금부터 이제 29, 30, 31, 32절까지는 21가지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21가지의 하나하나를 잘 한번 이 단어를 명심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자 그래서 이제 29절에서 31절까지 부도덕한 행위의 목록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자 웬만한 단어는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분쟁은 뭐냐면 남을 쳐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남을 쳐서 넘어뜨린 것. 사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신과 속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악독은 악한 성질, 간악함을 의미하고 수근수근하는 자는 은밀한 곳에서 남을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우리 꿈꾸는 베델교회가 정말 튼튼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수근수근하는 자가 이게 많이 없어야 됩니다. 수근수근. 그래서 이 보통 교회가 미국 같은 데서 보면은 분란 이렇게 해서 나는 것이 그래서 뭐라면 시커먼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시커먼 사람이 되지 말자. 뒤에서 보면 뒷담화한 사람 많이 있어요. 뒷담화한 사람. 그러니까 시커먼 사람. 여러분들 교회 보면 말이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갖다가 정말 이게 교회 우리 꿈꾸는 베델교는 아닙니다. 이 여러분 이 집사 보세요. 이간질 잘하고 정집사 정말이야 정말이하고 추집사 추태 부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정말 최집사 최고로 그냥 뭐 최고 잘난 척한다고 하면서 이 성 하나하나를 다 보면 말이에요. 그 하나하나가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집사만 주여 주여 하면서 강대상 앞에서 그냥 하나님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주여 주여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하거나 수근수근하거나 시커먼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 말이죠.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여기에서 비방하는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공공연히 남을 악평하는 자. 아, 아까 거기 앞에서 말한 거 비슷하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능욕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남을 경멸한 자를 말합니다. 사탄은 왜 사탄이 됐습니까? 하늘나라의 천사장인데 바로 교만했기 때문에 바로
교만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늘나라에서 이 바로 쫓아냈잖아요. 바로 교만한 자는 자신을 나타내는 말을 자로 남을 능욕하고 자기 우월감에 타는 자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무정한 자는 배약하는 자는 뭘까요? 우리 배약하는 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 우리는 마음이 건강할 때는 약속을 지킵니다. 근데 당일날 아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 아 나 약속 어긴 사람들이 있는 거 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한번 했으면은 내가 몸이 아파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신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무정한 자, 인간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없는 자. 여러분들 교회가 풍성하고 정말 깊이 있는 교회가 되기에서는 사랑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죠? 바로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무자비한 자는 남의 어려운 처지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무자비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2절 결론이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21가지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낱낱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배열을 해놨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21가지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어겼을 때는 이게 뭐냐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지금 21가지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형벌이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교도소나 이게 봤을 때 보통은 살인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교도소 가가지고 중국 같은 데는 살인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이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왔던 이렇게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처럼 해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32절까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어제 말했던 것처럼 두나미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파워를 갖다가 가지고서 이 복음의 놀라운 그 능력을 가지고서 이제 직장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또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면서 활용을 한다면은 정말 큰 멋진 신앙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대로 되기를 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찬송. 자 찬송은 아까 나의 죄를 씻기는 아비였습니다. 252장에 나의 영광 받으시오 주와
삼창하고 우리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힘차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여 삼창 시작. 주여, 주여, 주여.
믿음으로 열심히 버리고 서로 향하여 공중의 불길을 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묶고는 일이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께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며 이 남자라 남자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시기에 아무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연구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가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오직 예수님을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주님이 되려 아버지
Thank you.
할렐루야.